꿀잠을 부르는 예쁜 부부 침실 꾸미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옷방과 침실을 구분하는 거예요. 옷방과 침실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옷을 갈아입을 때 나오는 먼지들이 침대 시트 위에 쌓이기도 하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쌓이기도 하고 공간에서 날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잠을 취하기 위해서 침실에 들어왔을 때 또 내지는 잠을 자고 있을 때 뒤척일 수 있는데요. 뒤척이다 보면 또 쌓여있던 먼지들이 내 코나 피부 위로 날리면서 재채기를 하게 되고 또 긁기도 하는 등 잠을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옷방과 침실을 꼭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옷방과 침실을 구분하려면 꼭 집이 크고 방이 여러 개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꼭 큰 방을 부부 침실로 써야 된다라는 고정관념만 버린다면 가능하다라고 봐요. 침대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도 침실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공간이 허락하는 한 가장 큰 침대를 사용하는 거입니다. 기존 나와 있는 매트리스가 200 사이즈를 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싱글 침대 두 개를 붙여봤습니다. 이게 가장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매트리스 사이즈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불을 따로 사용하는 겁니다.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자다 보면은 한 사람이 뒤척일 때 그 이불을 움직이게 되고 또 그 이불 움직임에 한 사람은 또 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불을 따로 싱글로 두 사람이 하나씩 사용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계절에 맞는 이불 커버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불 커버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색상입니다. 색상을 정할 때 겨울에 블루 계열이 있는 커버를 쓰게 되면은 좀 침실에 들어왔을 때 추운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좀 따뜻한 색깔 느낌이 나는 색을 정하고 여름에는 좀 시원해 보이는 색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자줏빛 붉은 계열이 들어가 있는 이불 커버를 선택해 봤어요. 다섯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건 다양한 크기의 베개와 다양한 속재료의 베개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베개는요, 이렇게 커브 형태로 이루어진 베개예요. 목 경추를 편안하게 받쳐줄 수 있는 베개 형태고요. 주로 이거를 신랑과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제가 또 목의 길이가 다르므로 목 길이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은 게 있고요. 조금 낮은 게 있습니다. 이게 주로 저희 부부가 사용하는 메인 베개고요. 이 두 가지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라텍스 베개고요. 두 개는 얘도 라텍스 베개입니다. 그리고 얘는 거위털 베개인데요. 거위털 베개는 조금 더 푹신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날그날의 목 컨디션에 따라서 어깨나 이런 근육 컨디션에 따라서 베개를 바꿔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목베개로 사용하고 나머지 두 개는 발베개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목베개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건 발베개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걸 목베개로 사용하고 이걸 발베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소베개인데 이것도 주로 목베개로 자다가 목이 너무 베개가 높아서 낮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땐 이렇게 목베개를 사용하는데 이 안에는 숱이 들어있어요. 숱이 들어있어서 뭐 숙면에 좋다고 해서 사보긴 했는데 그 효과는 잘 모르겠고 높이를 낮출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베개예요. 플라스틱 소재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탄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베개의 장점은 얼마든지 위치를 눌러서도 내가 목을 낮출 수도 있고요. 몰아서 높일 수도 있어요. 주로 이 베개는 옆으로 누울 때 옆으로 누울 때는 목이 높이가 달라짐으로 높아지니까 베개의 목이 조금 구부러지거나 뜨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
베개를 옆쪽으로 놓고서 돌아 누우면 조금 자세를 편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베개도 라텍스 베개인데요. 이 베개 라텍스 베개도 이 베개도 옆으로 누웠을 때 주로 사용하는 베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손베개예요. 손베개 이 다 모두 옆으로 눕거나 앉고 있을 때 손을 얹어 놓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베개들입니다. 이런 기성품의 이불 커버나 베개 커버를 사용해서 쓰다 보면은 베개 사이즈에 커버가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많이 남을 경우에 저는 그냥 쓰게 되면은 베개나 이불이 막 아니 베개 속하고 커버가 막 돌아다닐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고무줄을 사용해요. 머리 고무줄을요. 자,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해서 세워놓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소베개들은 지금 파는 일반 베개보다 작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커버를 기성 제품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크기를 다 재서 이불 가게에 가서 맞춘 거예요. 가장 그 여러 개 한 사이즈당 한 두세 개 정도씩 맞췄는데 여러 개를 맞춰서 이불을 커버를 바꿀 때마다 갈아서 끼웁니다. 색깔은 기본 흰색으로 정해서만 했고요. 다른 이불 커버가 바뀌더라도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흰색 매트리스 커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묻혀요.